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옛날 옛적에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NGO에서 전담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 때 썼던 논문이 노동 감시 기술의 사회적 형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그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이런 NGO 활동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상담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전화나 아니면 방문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나이가 좀 꽤 드신 노동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자기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라고 합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있는 식당에 직원 식당 앞에 어느 날 정맥인식기라는 게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그런 생체인식기술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적인 어떤 개인정보 중에 고유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정맥으로 사람을 인식을 하는 그 정맥 인식기가 직원 식당 앞에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치 이유가 그게 정규직 식당인데 비정규직들이 가끔 와갖고 이렇게 자꾸 밥을 먹는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밥을 못 먹게 하려고 회사에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게 몇 대가 설치됐고 대당 얼마냐? 그랬더니 대당 700만 원인데 두 대가 설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밥을 먹었을 때 그거를 쟁반을 그냥 옆에서 사람이 세도 금방 셀 것 같은데 200개잖아요. 20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굳이 대당 700만 원이 소요되는 정맥 인식기를 굳이 도입을 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제가 갖고 그때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보 인권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적 맥락에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만들어낸 용어인 거죠. 그러면 이런 인권이라는 이런 용어를 그냥 스스로 만들 수 있냐, 그 근거는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인권 휴먼 라이츠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처음부터 주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휴먼 라이츠라는 개념 역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어떤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고 칩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밖에 날씨도 화창한데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도 모르는 강의를 들으러 교실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수업을 듣지 않고 졸 권리가 있다. 나는 그런 인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왜 인권이 아닙니까? 왜 어떤 건 인권이고 어떤 건 인권이 아니죠?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통상 하는 얘기가 천부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자연법적으로 사람이면 자기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예전에는 신이 주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이 주었다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인 이상 가지게 되는 어떤 권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생득하고 있는 그런 권리 중에 어떤 거는 인정이 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 따라서 어떤 거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근거들이 있죠. 인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권법에 사실은 목록화된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인정하고 있는 인권이에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들이 있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권이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는데 그중에 차별금지라는 개념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면 사실 당연하게 처음부터 주어져서 이거는 인권이야 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게 1948년입니다. 그때 세계인권선언에는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이란 뭐냐? 그거는 이렇습니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이런 것들의 차별에, 이런 것들이 차별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구별이나 종류가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게 이제 세계인권선언에서 1948년도에 규정한 차별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헌법이 있죠. 한국 헌법은 잘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헌법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조항은 뭐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심플하죠. 똑같이 19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취사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차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권위 있는 문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이건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보면 차별의 대상이 대폭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우리가 요새 참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죠. 외모 갖고 스트레스 주는 것도 인권 침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도 시점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많은 것들이 저절로 들어갔을까? 아니라는 거죠. 1948년과 2001년 사이 그 반세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뭐 입증하고 해서 하나하나씩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 개인정보, 그걸 민감정보라고 부릅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데 이제 대통령령을 보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굉장히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게 유전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런 개인정보로 인한 또 차별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거나 그런 차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노출됐다든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이처럼 인권이라는 개념도 고정적인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형성이 됩니다. 정보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정보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인권법이나 이런 문헌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보면 더 right to privacy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더 right to privacy라는 개념도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변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문헌적으로는 오래전에 맨 처음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경우는 1800년대 말 브랜다이스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연방 대법관 이라는 분이 하버드 로 리뷰라는 그 잡지에다가 The Right to Privacy를 이제 처음 주장했다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 논문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
권리를 주장한 배경에는 한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 어떤 기술이냐면 그 기술은 사진 촬영 기술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딱 보니까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황색 저널이라 그러잖아요. 황색 저널. 굉장히 선정적인 신문들이 막 사진을 마구 찍어갖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뭔가를 침해한 것 같다. 권리를 침해한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뭐를 침해당했을까? 내가 무슨 재산적인 침해를 당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침해당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뭐냐? 혼자 있을 권리다. 즉, 이 당시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권리.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얼굴 찍지 마. 내 얘기를 신문에 싣지 마. 그거는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최초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금 얘기한 혼자 있을 권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 결정문에서 하나 따갖고 왔는데요. 한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합니다.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생각, 남들이 보면 좀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이제 사생활의 권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사생활이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문 같은 데서 보면 연예인들이 파파라치가 쫓아다니면서 막 그 뭐 누구랑 사귄다 사진 찍고 이러면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보게 되면 부끄러운 어떤 영역, 이거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 보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략 1970년대부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가 그 이 개인용 PC를 창고에서 만들어서 최초로 출시, 애플을 출시했던 때가 1975년이라 그러죠. 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을 침해받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집에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혹은 퇴근해갖고 집에 와서 이렇게 딱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면 영업사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업사원이 판촉을 하는 건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늘 뭐 세일즈맨들이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예전이랑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냐. 사모님, 이 댁에 아드님이 있으시죠? 아드님이 올해 수능 잘 못 보셨죠? 저희 입시학원에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고 걔가 올해 수능을 봤으며 그걸 잘못 봤다는 걸 어떻게 알까? 그런 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거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앞으로는 보호해 주도록 하자. 제가 옛날 이제 문서들을 한번 보니까 처음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막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라는 생각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참 할 일이 많은데, 좋은 일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판촉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전부터 컴퓨터 쓰셨던 분들은 보신 적이 있겠지만 지금 엑셀과 같이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중에 오래전에 나온 것 중에 로터스 123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터스 123를 만든 회사에서 굉장히 고민이 든 거죠.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 개인정보를 막 수집을 해서 한 만 건인가 뭐 약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수집을 해서 CD를 구워요. 혹은
예, 플로피 디스크, 아마도 플로피 디스크였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담아서 그걸 번들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로토스 123를 사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영업에 쓰고 하니까 이 개인정보가 뭔가 침해당했고 나의 안온한 사생활에 침해받는 다른 원성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등장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이 권리가 인정된 것은 2005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수용이 된 결과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 결정 이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201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 정보인권이란 정보랑 관계된 인권의 영역도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중요하니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980년에 OECD가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인데요. 1970년대에 막 그 주로 서방 국가에서 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랑 관계된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나선 게 이제 OECD였습니다. OECD는 경제협력 개발기구죠. 그냥 국제적인 통상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보인권을 고민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생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통상기구로서 OECD는 이 전자상거래 같은 거를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참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이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IT랑 관계된 회사나 아니면 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요거랑 관계된 개인정보 보호랑 관계된 법률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 법률들이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이 OECD 가이드라인의 8가지 원칙만 이해를 하면 그것의 이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랑 관계된 법률들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8가지 원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 유출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 개인정보가 어떤 기업에서 유출됐다, 뭐 네이트다, 옥션이다, 작년에 신용카드 회사다 이렇게 유출이 됐다고 하면 아이 그러게 잘 보호를 하지 왜 유출시켰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랑 관계된 권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의 개인정보 가져갔으면 유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안이랑 관계된 기술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전이라는 원칙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지켜야 될 원칙이 네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첫째, 수집 제한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건 가져가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집을 제한해요. 다만 두 가지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그렇죠.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꽁꽁 감싸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아까 혼자 있을 권리랑 약간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줘요. 아, 나는 이름이 뭐고 나는 뭐를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살아. 난 몇 살이야. 이런 개인정보는 우리가 사회관계를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전파 범위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집 제한이 기본적으로 원칙이 돼 내가 동의를 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껌껌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에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CCTV 아니에요? CCTV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CCTV도 영상 정보라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자동 정보 수집 장치인데 그 CCTV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물어본다.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삐 뭐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다 동의를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혹은 국가가 국가의 어떤 정책 시행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게 두 번째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제한하되 두 가지만 예외가 된다.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로서 보장을 했거나. 그런 원칙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겠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만 처리를 하겠다. 법률에 정할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한 목적대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용 제한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약속한 목적이랑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다. 내가 어떤 동아리를 운영을 해요.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내가 동아리 회원들의 정보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느라고 그 동아리랑 관계된 정보를 자기가 뭐 예를 들면 행사 주최 측에다가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다시 그 똑같은 앞에 수집 제한의 원칙과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약속한 목적대로만 개인정보를 써야 되지만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으면 다시 한번 두 가지 경우만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첫째,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 동아리 구성원들이 뭐 그렇게 해서 내 개인정보 전달해줘도 돼. 혹은 국가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내가 국민이 태어났을 때 출생등록을 하면서 주민등록정보를 수집을 했지만 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해갖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한다.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쓸 때는 법률로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원칙적으로 수집을 제한하고 목적을 명확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의 내용이 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 다음에 남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몇 가지 더 원칙이 있는데 그런 거죠. 정보를 가져갔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보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입력을 하다가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입력을 하다가 뭔가 잘못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막 입력하다가 글자 하나 잘못 썼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원격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그렇게 잘못 입력한 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혹은 민간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잘못된 정보, 예전에 내가 연체가 있었지만 통신회사에서 연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갚았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연체를 갚았다는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은행 같은 데 갔는데 대출이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즉 내 개인정보가 최신의 정보가 아니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보는 정확하게 최신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져갔으면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대출을 거절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신용정보는 어디서 갖고 오셨나요? 여기 이 은행의 개인정보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기 은행의 개인정보 정책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 은행에서 고객님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랑 관계된 정책이나 담당자는 정보주체에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예전에 연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갚았는데 그 정보가 반영이 안 됐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수정해 주세요. 혹은 연체는 이제 갚았으니까 삭제해 주세요. 또 다른 정보는 없으니까 좀 보여주세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하고 정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참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1번부터 7번까지의 개인정보, 만약에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출됐다, 누군가 피해를 봤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거는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980년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각국 나라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랑 관계된 법률들이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은 특별히 정보통신망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도 이 8가지 원칙의 큰 틀에서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한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라는 거죠.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프라이버시가 처해진 새로운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UN 인권 최고 대표가 특별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이게 왜 특별히 문제가 되냐? 한마디로 스마트폰 같은 것 때문이다. 아니, 스마트폰 같은 것 때문에 뭐가 새로운 상황이냐?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와이파이 가능 단말기와 같은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들이 좀 문제시되고 있다. 어떤 문제적 상황을 만드냐? 정부, 기업, 개인이 감시, 도청, 개인정보 수집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 근데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감시를 피하고 싶어서 쓰지 않겠다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이런 지구적인 기술 플랫폼에 우리는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정보인권이랑 관계된 고민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뭐 다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정보인권이란 개념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이렇게 보태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권 또 기술 이런 관계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를 해오면서 사실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권도 어떤 기술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혹은 그 기술에게 인권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기술의 발전 경로 같은 데 이제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의 캠페인 내용입니다. 이제 무기와 인권이라는 주제인데요. 군사 기술들이 있죠. 군사랑 관계된 이제 과학기술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발달을 하면 사실 무기라는 것도 이제 계속 좋은 성능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의 이름으로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이제 무기거래 조약입니다. 이 무기거래 조약 6조를 보면 이 조약에 포함된 어떤 재래식 무기가 집단 학살, 인도에 반한 범죄, 민간 목표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 또는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면 국가는 무기 이전을 허가하지 않아야 된다. 수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인위적인 개입인 거죠. 이런 방식이면 사실은 이 기술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통되거나 판매되거나 도입되거나 이런 경로에도 영향을 중대하게 끼치게 되겠죠. 이거는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 권리에 대한 건데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알 권리를 행사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이런 위험 물질에 대한 게 이제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알 권리 이런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앞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어떤 영향? 아,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 저런 저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이런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어? 아, 난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뭐 주민들이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후에 이 공장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가장 이제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DNA 유전 기술이랑 바이오 테크놀로지랑 관계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즉석 식품처럼 이 아기를 생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거랑 관계된 한 잡지 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바이오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 이게 이제 계속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그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DNA 문제를 좀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한국에도 이제 DNA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강력범죄자들, 성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그 성범죄자들에게서 DNA를 채취를 합니다. DNA를 채취해서 국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걸 알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이런 이제 기대로 만들어진 법률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대가 포착하지 못한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DNA 데이터베이스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11개 범죄인데요. 11개 범죄 중에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주거 침입죄입니다. 주거 침입이 원래 나쁘죠.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넣은 거예요. 남의 집에 주거 침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DNA를 채취해서 국가가 관리하자.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주거 침입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대상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농성을 할 때 거기 적용되는 법률이 이 주거 침입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9년도에 이제 용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 중에 이제 일부가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남은 분들은 이제 유죄로 판결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농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갖고 이 DNA 채취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항변을 하시죠. 나는 성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재범을 저지르는 그런 류의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지만 한국에서 어쨌든 DNA에 대한 국가 관리는 그런 이제 농성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은 NGO들은 그 조항을 빼라, 바꿔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기술이 사용되는 방식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과 기술이 이제 논란이 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정보인권이랑 관련해서 기술이 형성되는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하나 퍼갖고 온 건데요. 어느 유명한 휴대전화 이동통신사에서 올린 글입니다. 자신들 이동통신사는 ICT 사업자로서 다음의 측면에서 잠재적 인권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예방적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CEO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2013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그 이동통신 기술에서 기술, 서비스, 데이터 오용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도청, 전파 방해, 해킹 등의 기술 오용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동통신사가 그냥 이동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면 되지. 그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파문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우리는 그냥 중립적으로 어떤 발전하는 기술을 서비스하는 그냥 사업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다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오늘날의 통신기술에 온하며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사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통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이제 보셨을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2013년 6월 6일자에 가디언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됐던 한 장의 PPT입니다. 사실 이제 그 기사엔 여러 장의 PPT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 PPT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죠. NSA가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쓰는 교육용 슬라이드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NSA가 직원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프리즘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프리즘이라는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북, 뭐 AOL, 스카이프, 유튜브, 애플 이런 데서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그 회사들 서버에서 정보를 우리는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업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업스트림은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갈색으로 이렇게 회선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광 케이블들인데 이 미국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 케이블들에서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대상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뭐 전화, 콜, 뭐 통화 내역 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인터넷 접속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You should use both. 우리 NSA는 둘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밝혀지고 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그 기술 플랫폼은 이미 전 세계 시민들이 널리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국가가 감시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굉장히 뭐 음모를 꾸미는 사람,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수집을 합니다. 이걸 이제 대량 감시라고 부릅니다. 매스 서베일런스.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러면 찾는 건 어떻게 하냐? 검색을 하는 거죠. 그냥 검색. 테러범이면 테러범. 그러나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궁금한 사람.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UN 인권 최고 대표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라고 얘기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지난해 사이버 망명 그런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톡 문제였는데요. 사실 카카오톡 문제는 압수수색이라는 어떤 형사소송 절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메일이나 모든 종류의 통신수단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와서 수사기관들이 적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왜 이게 문제가 됐냐? 그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하고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인들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뭐 굉장히 이렇게 그런 진짜 반대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만 민감한 뉴스였을 텐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과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화방을 만들면서 얘기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내가 설령 나는 진짜 그 시사 문제에 관심이 없고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뭐 이런 메신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우려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않게 사이버 망명 붐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 뭐 독일계라 그러기도 하고 러시아계라기도 하는 어떤 다른 나라 메신저로 갑자기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기술이라는 게 아무리 그 메신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라는 그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강점들 널리 쓰이고 있는 부분이 이런 사회적인 논란, 특히 인권 침해 논란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국회는 카카오톡이 감청에 협조 안 하니까 큰일 났다. 감청을 의무화하자. 뭐 이런 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헌법소송을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DPI라는 문제입니다. 요건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아시겠지만 이제 딥패킷 인스펙션이라는 기술이 있죠.
그 OSI 뭐 이 7계층 뭐 그 중에서 이제 과거에는 그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런 것이 쉽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정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 누가 DDoS 공격을 막 한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 신호를 이렇게 말하자면 까보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킷 감청이라는 것이 최근에 남용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보기관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어떤 사무실에 누가 사용 중인 자기들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김 누구 씨 명의로 가입 사용 중인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 회선 통째로 감청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회선을 사무실의 직원이 10명이다. 그 10명이 함께 공유를 하거든요, 회선은. 그리고 그 회선에다가 뭔가 진짜 그 정보기관이 나서야만 하는 그런 불온한 내용만 쓰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걸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친구랑 잡담을 할 수도 있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 없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백지 영장 논란이 불거집니다. 이거는 대상을 정해놓고 법률로서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백지로 영장을 내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DPI 논란의 파문이 어디로 이뤘냐면 KT로 튄 적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이 국정원이랑 이 패킷 감청 논란이 한창 있을 때 KT에서 신규 서비스 출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2009년도, 2010년도 경의 일인데 쿡 스마트 웹이라고 해갖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회선으로 뭔가 검색을 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운동화에 요즘에 관심이 있어갖고 막 무슨 운동화라고 치면 이 이용자는 운동화에 관심이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운동화에 대한 광고를 맞춤형으로 내보내자. 그게 이제 쿡스마트 웹이었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 KT는 아시다시피 이제 회선 회사죠. 포탈 같은 데가 아니고 회선 회사인데 회선을 통해서 오고 가는 트래픽 정보를 보고 여기서 이용자들이 지금 관심 있는 사항을 추출해서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동으로 방어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영업을 하겠다고 KT에서 이제 야심만만하게 내놨는데 하필이면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한 거죠. 패킷을 막 열어보다니 이건 감청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DPI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느 범위에서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논쟁을 겪어야 되고 그런 논쟁 속에서 이 기술의 사용 범위가 아마 우리 사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빅데이터하고 잊혀질 권리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냥 빅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냥 크기만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죠? 빅데이터의 핵심은 자동화된 처리에 있죠.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또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좋게 쓰이면 굉장히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타보신 적 있어요? 그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야버스? 그 심야버스 노선을 짤 때 빅데이터를 이용했다고 얘기들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에서 택시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통신사에서 정보를 받아요.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택시콜이 많구나. 아마 교통수요가 많은 건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노선을 짜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선을 짰더니 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어떤 교통정보의 예측이라든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빅데이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우려도 한 측면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그 미국에서
아마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크게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죠. 가족도 모르는 임신 소식, 빅데이터가 뭔지 알다. 뭐 이런 거죠. 뭐냐면은 어떤 이제 백화점에서 빅데이터랑 관계된 새로운 판촉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회원들의 특성들을, 이 백화점 회원들의 특성들을 분류를 해서 이 회원들에게 맞는 할인 쿠폰 같은 걸 막 발송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막 항의 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막 항의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보내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는 어린 10대 딸밖에 없는데 임신 축하 쿠폰 이런 걸 보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이거 굉장히 불쾌하다고. 백화점 담당자가 그때는 사과를 했다고 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잘못 갔나 봅니다. 자동적으로 발송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며칠 후에 일어났죠. 그 남자분이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며칠 후에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잘못 알았다, 우리 딸이 임신한 게 맞더라,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족도 모르는 임신 사실을 빅데이터 기술이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여성분이 아마 쓰고 다니진 않았겠죠. 나 임신했음. 백화점에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분이 쇼핑하는 패턴을 본 거예요. 영양제, 뭐 엽산, 뭐 무슨 튼크림, 뭐 이런 거였겠죠. 임산부들이 주로 주목하는. 그래서 그런 경로들을 쭉 수집을 하니까, 이 사람은 임신했다, 그렇게 해서 할인 쿠폰을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빅데이터는 어떨까? 아까 앞서 비교한 교통정보의 수집에 쓰인 빅데이터와 완전히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니까 전혀 큰 차이가 없을까? 이 사례는 제가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재작년에 낸 빅데이터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읽은 겁니다. 거기서는 빅데이터를 두 가지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크게 봐서 이 교통정보 수집용 같이 어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 두 번째는 이 백화점에서 쓴 것처럼 뭔가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받은 느낌이고 사생활을 침해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쓰이는 빅데이터.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자, 이거는 사회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이 기술을 핸들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 이 기술의 사용 범위를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부터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제 잊혀질 권리입니다. Right to be forgotten 이라는 건데, 이 권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건 역시 유럽에 있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작년에 한 5월쯤에 내린 한 판결 때문입니다. 이 소송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우리 스페인의 한 변호사님이 있어요. 이 변호사님이 옛날에 이제 경제적 형편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연금이랑 관계된 어떤 그 연체를 막 하신 거예요.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연체를 했더니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집이.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하고 이제 신문에 딱 실린 거예요. 이 집을 팔 거다. 그게 이제 굉장히 예전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구글링을 딱 해본 거죠. 우리 구글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딱 보니까 자기는 이미 그 채무를 갚았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정보가 딱 뜬 거예요. 이 사람이 채무 관계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건 자기 신용에 굉장히, 그리고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인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어디에다 요구를 했냐면 신문사, 그 지역 신문에 경매 공고가 올라온 신문사와 그 다음에 구글 스페인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워달라라고 한 거죠. 나는 이제 그 정보는 잊혀지길 바란다. 지워달라. 내가 개인정보 주인이다. 그랬더니 그 신문사와 구글의 태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구글이 삭제를 안 하겠다고, 구글 스페인이 삭제 안 하겠다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이 유럽 사법재판소로 갑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뭐 대법원 뭐 이렇게 간 건데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앞으로
이런 인터넷의 정보 처리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이렇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를 삭제해줘야 된다. 뭐 몇 가지 예외는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과학적 어떤 진실이라든지 그런 건 예외로 하되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주체들이 원하는 대로 삭제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구글은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많은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복잡한 기술적인 쟁점이 있어요. 인터넷은 퍼다 나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삭제해도 B라는 사람이 또 계속 퍼다 나르고 C라는 사람도 나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퍼다 나르는 인터넷 구조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판결이냐, 이거 어떻게 다 삭제하란 거냐. 그래서 이 잊혀질 권리도 굉장히 이제 빅 이슈고 지금 유럽연합에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법을 만들면서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랑 관계된 법을 새로 손을 보고 있는데 이 잊혀질 권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보장하도록 할 것인지를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포탈이면 포탈 인터넷 정보 처리자들은 잊혀질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 지금 그 한국 국회에도 몇 개 유사한 법률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설계를 할 때는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입니다. 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뭐 제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많이 쓰던데 프라이버시 설계라고 일단 간단하게 옮겨봤는데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일곱 가지 요소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일곱 가지 요소는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이라는 분이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앞으로 정보화 기술에서 정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설정값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유출된 다음에 뭐 나중에 이렇게 외양간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 그런 논란의 주인공 아니에요? 일단 전체 공개를 뭐 기본값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설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기술을 설계할 때부터 계획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냐 아니냐 제로섬이 아니라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정책으로서 프라이버시를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처리하고 전달하는 모든 전체 수명주기를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기술이 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기술이 개인정보랑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당사자들에게 가시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이걸 설계하는 사람, 이걸 판매하는 어떤 인터넷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용자, 엔드 유저들의 입장을 고려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중심적으로 고려한 설계와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인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술 자체의 미래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기술 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도 그렇고 그 뒤에 인권활동가 혹은 정보인권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때 제가 사회를 보는 관점도 그렇고 기술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는 바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셜 쉐이핑,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학기술 학도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법이나 제도들 역시도 우리가 모두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